뿌리 깊은 나무는 여기 띄우라는 식으로 점을 가운데 찍었고 바람에 아니 밀림으로 이거는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띄우라는 뜻으로 옆에다 찍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요즘과 같은 띄어쓰기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오늘과 같은 띄어쓰기는 글자와 글자 사이를 띄는 거죠. 네. 그런 띄어쓰기는 우리가 잘 아는 독립신문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이에요. 띄어쓰기는 이 독립신문에서 처음 시작되어 우리말에 정착했다고 해요. 오, 정말 띄어쓰기를 하니까 한층 더 읽기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띄어쓰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어?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이 보여주신 한 줄의 문장. 꾸러기 친구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밤나무를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밤에 나무를 배웠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써놨다면 네. 밤나무를 배웠다고 읽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네. 오늘 밤에 나무를 배웠다고 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이럴 때? 띄어쓰기라는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잘못이겠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뜻을 전달하려고 하면 이런 뜻인지 이런 뜻인지 띄어쓰기를 똑바로 해줘야 되는 거지.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 쓰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다 편하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요 교수님, 이렇게 중요한 띄어쓰기에도 저희가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띄어쓰기 단어를 모아봤는데요. 나는 숫자를 한글로 쓸 때 하는 띄어쓰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 물건을 쓸 때 어떻게 띄어쓰기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숫자와 어울리는 단어를 잘 모르겠어.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띄어쓰기 법칙.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 이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숫자를 한글로 바꿨을 때 어디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만 뒤에서는 띄웁니다. 항상. 만 뒤에서는 띄우고 또 억이 나오죠? 네. 억 뒤에서도 띄웁니다. 이렇게 띄우면 1억 2345만 6789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글자 넉자 있는데 일단 이거는 물건을 갖다 내는 거니까 네. 이 옥수는 반드시 띄워야죠. 네. 네, 띄우고 연필 한 자루인데 여기 한 자리는 뭐 둘, 셋, 넷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디다 여기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연필 한 자루. 이제 이런 경우는 띄어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한 단어로 붙여 써야 돼요. 1학년 10월 이런 거죠. 근데 이 1학년이라는 의미가 다른 경우 있었어요. 그냥 한 개 학년이란 의미라면 다르게 써야 되겠죠. 표현을 달리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학년을 말할 때는 항상 이리 쓰고 이것도 9월 다음에 오는 10월은 이렇게 10월로 항상 붙여 써야 돼요. 큰 숫자를 한글로 옮겨 적을 때는 억, 만 단위로 띄어서 쓰면 돼요. 숫자를 헤아리는 단위를 나타낼 때는 명사 다음, 숫자 다음에 띄어 쓰고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어울리는 말을 쓸 때는 붙여 쓰는 거예요. 꾸러기 친구들, 이젠 헷갈리지 않겠죠? 대원들? 네. 이제 띄어쓰기 잘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띄어쓰기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생각해 내신 거예요?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들은 이 신문을 많은 사람에게 읽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던 한글로 만들었고 또 알기 쉽게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했던 거죠. 그런 독립신문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주지경 선생을 비롯한 우리나라 사람도 참여했고 외국에서 온 외국인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띄어쓰기가 처음 등장한 독립신문. 이 신문을 만든 사람 중에는 외국인도 있다는데 그는 바로 호머 헐버트 박사. 혹시 이분이 대원들이 찾는 분일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 외국인이 띄어쓰기를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띄어쓰기를 만들었을까? 한국어도 잘 몰랐을 텐데.